특강 주제가 창조적 사고라고 해서 그 창조적 사고하는 그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준비를 했는데 뭐 나중에 관계자분님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도 약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죠? 뭐 망하든지 뭐. 그리고 뭐 주제가 창조적 사고라고 해서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이때 처음으로 저도 한번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도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 울렁증 같은 게 조금 있어갖고요. 지금 막 까만 점밖에 안 보여 이게. 그래서 이 과거에 이거 초등학교 갔을 때 했을 때도 이 까만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약간 좀 이런 좀뭐 두근두근 하는 게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계속 시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가서 했을 텐데 두근두근 하기는 한데 이게 그래서 참 되게 많이 힘들긴 한데 계속 좀 잘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좀 도전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뭐, 예, 그때 기분이에요. 창조적 사고란 이제 뭘까 좀 되게 좀 근사하게 뭔가 좀 만들어보고 싶었는데 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해왔던 거는 그 소재의 조합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 요 여기에 있는 소재 그리고 저기에 있는 소재를 잘 적절하게 잘 이렇게 매칭을 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에 좀 새로운 창조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번 주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제가 그거는 소재 플러스 소재인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위트를 많이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파일들은 소재와 소재를 더해서 이제 위트가 들어간 창조물들을 이렇게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그제 얘기도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제가 디자이너로 처음에 어떻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그랬던 소재와 소재를 더해서 위트를 창조하게 됐는지 이게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그 넥슨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이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퀴즈퀴즈에 들어가서 아바타도 그리고 뭐 게임도 이렇게 그리고 UI도 하고 하다가 이게 점점 이게 뭐로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맨날 그 매뉴얼대로 똑같은 것만 해야 되니까 뭔가 되게 좀 정체되어 있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뭔가 좀 부속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지금 오늘 주제에 맞게 뭔가 좀 되게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게임 회사에 들어간 거였는데 매번 하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만들었던 게그제 개인 블로그 호조넷이라는 걸 해서 그 무언가의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부터 소재와 소재를 더해서 어떤 그런 위트가 들어간 창조물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호조툰입니다. 그 백설공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아 여기에 다른 소재를 섞으면 뭐가 될까라는 생각에서 시체라는 이 사과를 먹고 죽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라는 소재를 더해서 이 뭔가 다른 방향의 컨텐츠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요거에 관련돼서 왕자의 키스를 받은 백설공주는 여기에서 좀비라는 키워드를 한번 또 사용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본 원작이랑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 이제 그 다음부터는 했던 게 이제 패러디나 이런 거를 하다가 말장난이라고 하죠. 언어유희. 그래서 슈퍼마리오 같은 경우는 슈퍼마리오의 슈퍼와 말이라는 소재를 조합을 해서 뭐 이제 요런
씹씹거릴 만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스머프 같은 경우는 숨은 풀을 같이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예. PC방은 이 PC 있잖아요. 영어로 그 생선. 간단간단하고. 이거는 간달프인데 뭐와 뭐를 조합을 했을까요? 예. 건달이랑 풀을 한번 조합을. 이거는 부산갈매기거든요. 이거는 부산 가는 매기를 예. 싸가지는 이게 쥐를 같이 한번 이렇게. 이거는 키티인데 여기서 약간 좀 그런 말장난으로 귀티로 한번 이게 도라에몽인데 저는 이 옆에 있는 이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진구잖아요. 근데 그 만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맨날 하는 말이 도라에몽 도와줘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맨날 부탁만 해갖고 좀 되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거도 이제 뭐또 이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예 들으면은 좀 난감할 것 같아서 이 도라에몽이라는 캐릭터의 그 혹시 살인의 법칙 살인의 추억 원래 이 동영상으로 이게 원래 나오는 건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 조합을 해봤고 그다음에 폭이란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포기와 포기를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포기 그리고 배추 포기 그 김장은 같이 이 세 개를 합쳐서 뭐 어떤 이런 식의 그리고 이거는 아바타라는 영화를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신을 본민다라는 되게 유명한 대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음 하나만 바꿔봤어요. 여기서 자음을 바꿔서 언어유희적으로 당신은 못미다로 바꿨더니 여기서 또 전혀 다른 결과물이 그래서 이번에 인어공주인데 그 뭔가 그 물거품이 되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런 게 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바보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그 인어공주 자신만의 어떤 그런 능동적인 사고를 그거를 조합을 해서 이제 시작된 거. 여기는 똑같아요. 그 이제 배가 무너졌는데 여기서 이제 육지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인데 여기서 이분은 바다로 갑니다. 예, 네, 바다로 가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결제를 하고 이제 자기의 것들을 뭐 누가 갑이 되고 우리 되느냐 예,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신데렐라도 뭔가 능동적 사고로 또 이게 바뀌어요. 이 구두를 벗어놓고 기다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거기서 이제 쇼부를 보는 거죠. 올 때까지. 올 때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재를 조합하다 보면 전혀 다른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데렐라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착하고 뭐 맨날 청소 열심히 하고 어떤 이런 아가씨가 아니라 원래 밉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데렐라 어려서 뭐 부모님을 잃고 개마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지만 뭐 왕자님과 결혼하여 다음에 예. 신우야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뭐 또 구박을 당한 약간 밉상일 수도 있지 않았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 여자는 머리를 자르고 남자는 시계줄을 팔아서 뭐 머리띠를 사주고 뭐 시계줄 뭐 이런 건데 여기서 뭐 여자는 뭐 시계줄을 사주긴 했는데 이제 남자는 거기를 해서 돈 생긴 걸로 머리띠를 사기보다는 그 연말에 많이 가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녀와 나무꾼에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어떤 절도라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선녀의 날개에서 훔친 나무꾼은 구속이 된다는 뭐 그래서 그리고 드래곤볼 보시면 퓨전이 아세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보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카드를 한번 조합을 해봤어요. 그 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 카드를 조합을 해봐서 이런 결과물이 네, 요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그 초록우산이라는 그 어린이 재단에서 저한테 그 아름다운 엽서 만들기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저한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초록색 우산이라는 키워드를 조합을 해서 이제 뭔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우산과 이제 초록색 뭐가 있을까라는 데서 이 장면이 저한테 가장 좀 이렇게 내리에 깊이 박혀서 이제 이런 결과물을 했더니 다시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호조툰은 끝나고 이제 좀 속도를 근데 이렇게 호조툰을 하다 보니까 이 작품들은 많이 아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호조라고 하면 그게 뭐야 뭐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캐릭터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캐릭터 디자인에 좀 집중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컬 토끼라는 거를 만들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킨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가 쭉 넘겨주십니다. 근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하던 중에 갑자기 또 책 쓸 기회가 있어서 그 스페인의 산티아고라는 지역으로 이제 기행문을 그림 그리면서 떠나는 그 기행여행을 떠나요. 예. 예. 그냥 이때 뭐 그냥 수작업하고 뭐 술 마시고 이러면서 한 800km 정도를 이제 걸어서 다니면서 한 40일 정도로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갔다가 오는데 그때 요거를 친한 동생이 제안을 해서 같이 떠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갔던 동생의 음반회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갔다 온 이후에 싸이도 뭐 제대를 해서 YG로 가고 그때 그 회사에 계시던 분도 YG로 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뭐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캐릭터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하는 게 뭐 어디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위에서부터 이렇게 뭐 물어보잖아요. 주위에 어떻게 뭐 하는 사람 좀 있어? 또 그때 그 레이더망에 제가 걸렸던 거죠. 그래서 뭐 작업을 하는데 싸이 같은 경우는 좀 작업하면서 힘들었던 게 그림은 되게 단순한데 본인이 이렇게 얼굴이 통통한 거를 인정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보통 캐릭터 특징을 잡아서 그려야 되는데 통통한 것과 눈이 찢어진 걸로 잡아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데 얼굴이 너무 통통하다 그래서 얼굴을 줄이면 눈이 커지고 눈을 줄이면 다시 얼굴이 뚱뚱해지고 해서 한 그 작업만 한 몇십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집 작업을 하는데 이 6집이라서 6이라는 걸로 뭔가 이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여기서 약간 뭔가 좀 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름이고 하니까는 이너를 한번 조합을 해봤죠. 그래서 그리고 육집이고 그 싸이 육갑이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해서 담배 6갑을 근데 싸이 작업은 정말 더 너무 힘든 게 그냥 혼자 노래 부르고 끝나면 되는데 곡마다 다 피처링이에요. 그래서 뭐 곡마다 다 그려야 돼요. 캐릭터들을 다 그려야 돼. 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캐릭터 그리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모두의 얼굴이라는 그 머리, 뭐 눈, 코, 입 이런 거를 다 조합을 해갖고 이렇게 하나로 만드는 이런 어플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자기의
특징으로 이해를 안 하고 컴플렉스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자기 얼굴, 친구들 얼굴은 잘 만드는데 자기 얼굴들은 다 이렇게 딴 사람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또 카카오 프렌즈 일을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이 의뢰가 들어온 게 저한테 카카오 사용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10대에서부터 뭐 어머님, 아버지들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모두 다 이렇게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달라는데 그게 어떤 건지 전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이렇게 네오를 가장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로드를 만들고 뭐 이렇게 제이지를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개성은 있는데 메인이 될 만한 캐릭터가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착하고 밝고 막 이런 캐릭터를 원해서 아이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요구하는 대로 만들고 그냥 계속 만들고 만들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점점 무지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근데 토끼라는 캐릭터가 되게 흔해 갖고 여기에 뭔가 또 다른 뭔가의 재료를 또 조합을 하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단무지라는 어떤 거를 해서 한번 그냥 우겨보자 해서 그냥 우긴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이 저 코니 단무지 빼는 장면은 사실 저만 아는 거라 예 이렇게 해서 뭐 카카오 프렌즈 이게 끝이 나고 도대체 왜 제가 창조적 그런 사고를 하게 됐나라는 거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왜라는 어떤 그런 거를 제가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왜? 왜 그렇게 됐어야 됐을까? 왜? 그러니까 좀 뭔가 일방향적으로 결론을 낸 어떤 그런 콘텐츠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았었나 봐요. 뭐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끝입니다. 소재 더하기 소재는 창조물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